노원구 상계동 당곡의 인근 교차로 인도가 관리 안 되고 방치되면서 주민들이 통행에 방해와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은데도 지난 수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삼동 당곡개역 인근 도로변 약 100m에 걸쳐 인도가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어 하루에 수백 명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잡초들이 성인 남자 허리까지 올라오게 자랐으며 인도로 약 40%까지 잡초들이 침범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은 다리에 꽃만 달지 말고 이런데도 신경 써서 미관상 보기 좋게 좀 하라며 꼬집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잡초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도로변 옆으로 버스 정류장의 전화기 부스엔 누군가가 파손해 유리가 도로변 인근에까지 있어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인도가 상계삼동에 위치해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동사무소는 9시 30분이 넘어가도 여러 차례 전화해도 업무 시간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전화가 구청으로 돌아간다는 자동응답에 혹시나 하고 기다렸지만 전화는 끊어지는 등 노원구청의 시스템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적용팀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방치했죠? 그럼 그동안 수년 동안? 그거는 저도 차이는 뭐잘 모르겠네요. 지금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선은 현장 한번 확인해볼게요. 저도 뭐. 한편 해당 인도가 잡초만 무성하고 관리가 안된 이유에 대해서 노원구청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